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E클래스 17년식 모델이 입고됐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익스클루시브에 다이아몬드 그릴을 장착해주는 작업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아방가르드로 교체를 해주면서 다이아몬드 그릴을 장착해줘야 되지만 오늘은 익스클루시브 범퍼에 맞는 다이아몬드 그릴이 있어서 그걸로 장착을 해줄 거예요. 쉽게 보기 어려운 사례긴 하죠. 요거 자료 남겨드릴게요. 일단 비포 먼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릴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다이아 그릴로 장착됐고요. 익스클루시브 범퍼에 다이아 그릴로 장착된 사례여가지고 그렇다지 뭐 사례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자료죠. 저 분넬 로고는 바꿀 수도 있어요. 아방가르드 스타일 그 딱지 스타일 있잖아요. 세워져 있는 거 말고 그걸로도 가능한데 뭐 아무래도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뭐 필요하시다면은 뭐 따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뭐 아방그르드에서도 저렇게 익스클루시브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실내 그릴을 조금 더 좌우로 살펴보고 실내 한번 들어가서 송풍구 앰비언트도 함께 해줬거든요. 그것도 살펴볼게요. 네, 모두 물론 아시겠지만 뭐 정품 그릴은 아닙니다. 싸제 제품이에요. 하단에 그 카메라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어라운드뷰 있는 차종에서도 적용 가능한 그릴이고요. 장착은 말끔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네, 사이드에서도 살펴봤어요. 네, 그럼 안에 들어가서 송풍구 앰비언트도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 입고된 모델은 17년식 모델이에요. 뭐 핸들만 봐도 딱 티가 나죠.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송풍구를 장착해 줬습니다. 이 송풍구가 원래는 그 쿠페형 모델이죠. CLS에는 뭐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뭐 그런 아이템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죠. 이 클래스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장착해 줄 만큼 되게 핫했었던 아이템인데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네요. 요거는 이제 옛날 송풍구 열고 닫고 하는 버튼인데 지금 쿠페형 디자인에서는 여기를 잡고 돌리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냥 모양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안 건드리시는 게 뭐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17년도 모델에서는 아쉽게도 그 앰비언트 라이트 멀티컬러가 지원이 안 되죠. 이렇게 송풍구 앰비언트를 장착해 뒀으면은 앰비언트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멀티컬러가 없으면 조금 아쉽기는 하죠. 네, 요런 거는 이제 뭐 커맨드 업데이트랑 멀티컬러 코딩으로 활성화 가능하니까 뭐 필요하시면은 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를 좀 더 활용하고 싶다면은 저기 부메스터 무빙 트위터랑 미드레인지 커버 앰비언트가 지원되는 모델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센터 콘솔이 아직은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죠. 신형에서는 브라운 애쉬우드로 이렇게 통일돼서 나왔었는데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 하이그로시 재질도 뭐 브라운 애쉬우드 트림으로 주문해서 교체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비용이 너무 비싸죠. 뭐 그런 거는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벤츠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다이아몬드 그릴을 장착해 줬고요. 그리고 송풍구 앰비언트 1열 교체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